그건 잘 모르겠고 어. 전화를 받는데 진짜 전화를 안 받아요. 어허, 어디 가셨는데 전화를 안 받으실까? 아, 그러면 대관형, 송대관 씨 나와주세요. 아, 대관 씨는 준비되어 있어요. 그럼 송대관 씨로 가자고. 네. 그래? 아, 오케이. 자, 여러분 명절 때면 항상 우리는 좌표 한 장을 손에 들고 고향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뵙습니다. 어머님 좌표 한 장 들고 아들이 갑니다. 송대관 씨의 무대 보여주세요. 송대관 씨. 아니 나가 상행선이면 태진아는 하행선이지. 엄마 뭐여. 아니 태진아 한나 따라오도 못해. 왜 엄마 기분도 대단하게 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이 공개방송 재밌으셨습니까? 그래요. 이 시장의 경제 근간이 되는 이 재래시장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. 그래야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나아가고는 이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다.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재래시장 많이 사랑해주세요. 죄수번호 7911번 면회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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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나왔어. 여보. 여보,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? 어. 밥 먹었어? 어. 아픈데 없고? 어. 나 안 보고 싶었어? 당신 자주 면회 온다더니 왜 이제야 온 거야? 왜? 당신 만날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. 당신도 그래? 사실 나도 요즘엔 통 발걸음이 안 떨어져. 그건 당신 몸이 무거워서 그래. 아니 근데 당신 죄수부라가 왜 붉은색이야? 그 사형수들 입는 옷이잖아. 당신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. 빅사이즈가 이것뿐이래. 그게 어디야 있는 게. 아. 여보 왜 한숨이야? 당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그런 거지? 아니 나 당신과 살맛되고 살 땐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어. 당신 없는 우리 집 좁은 게 아니라는 거. 무지 넓더라. 축구해도 되겠어. 당신이 집 얘기하니까 나도 우리 집 가고 싶잖아. 우리 이쁜 딸 은지랑 당신이랑 나 우리 너무 행복했었는데. 그래 그때 당신은 행복했었구나. 당신이 그런 말 하니까 나도 옛날 생각난다.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? 그때 당신 해변가에서 비키니를 입고 내게 오일을 발라달라고 했었잖아. 그래 기억나. 내 등에 오일을 발라주던 당신의 따스한 손길. 그때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했었지. 오일 더 없어요? 아직 반도 못 발랐는데. 아, 당신 이번에 무슨 사업한다고 들었는데. 아, 그냥 조그만한 분식점 하나 오픈했어. 무슨 돈으로? 설마 당신 또? 당신 현상금으로 내가 신고했어. 어떻게? 우리 딸 분유는 사 먹여야지. 당신을 쏙 빼닮아 먹성이 좋더라. 근데 여보 왜 은지 안 데리고 왔어? 나 우리 은지 아기 때 보고 한 번도 못 봤는데. 여보 나 은지 너무 보고 싶어. 응? 우리 딸 은지 이쁜 것만 보여주고 싶어. 당신 도와줄 거지? 면회 1분 남았습니다. 여보 여보 1분밖에 안 남았대. 여보 여보 여보, 여보.
가게 좀 부탁할게.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그래서 그런지 새엄마 만들어줬어. 아무 걱정하지 마. 너 뭐라 그랬냐? 뭐 새엄마? 아이고 얘 봐라. 자,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. 여보, 면회 시간 끝났대. 나 다음 주에 다시 올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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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